남자예요, 여자예요? 여자예요. 여자? 이름 뭐예요? 타이거예요. 왜 타이거예요? 모양이. 나나야. 털이 호피무늬예요. 아,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 설명해주세요. 네? 그러니까 되게 애교 많고 그런데요. 되게 활발해요. 아,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? 아, 기니픽 1년 너무 활발한 거예요. 그리고 얘는 자몽이에요. 얘는 좀 비만이에요. 그리고 남자예요, 여자예요? 둘 다 여자예요. 아, 그녀를 설명해 주세요. 얘는 좀 뚱하고 먹는 거 좋아해요. 그리고 얌전해요. 기니픽을 특별히 기르게 된 이유가 있어요? 네, 저 7살 때 구구단 외워서 선물로 아빠가 기니픽 사줬어요. 전부터 애완동물 되게 키우고 싶었었는데 어렸을 때요. 근데 개는 엄마가 싫어하시고 고양이도 싫어하셔서 기니픽으로 됐어요. 이 아이를 키운 지 얼마나 됐어요? 얘는 3살이에요. 근데 지금까지 기니픽 5마리 키웠는데 다 막 8살 돼서 나이 많아서 죽었어요. 근데 얘네는 아직 어려요. 오늘 촬영은 기니픽이랑 어떤 포즈로? 감고요. 풀밭에서 하나 누워서 이렇게 찍었고요. 또 기니픽을 이렇게 안고도 찍었어요. 그 기니픽을 키울 때 다른 그 뭐 애견가들과는 다른 조금 키우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. 걔는 막 주인한테 이러잖아요. 기니픽은 절대 안 그래요. 그래가지고. 도도해요? 예? 도도해요? 도도한 건 아닌데, 약간 내성적이어서, 기니픽이랑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친해지고 싶어 한다면,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어요? 예? 사자마자 말 시키지 말고, 사자마자 막 만지거나 거칠게 다루지 말고요. 기니픽을 존중해 줘야 돼요. 그러니까 막 말 대화를 많이 하고요. 지금 어떤 대화를 하는데요? 예? 그냥 목소리 예쁘다 이런 거, 그리고 뭐해 이런 거. 그러니까 동물한테 대화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야지 목소리에 익숙해지고. 딴 동물 뭐 토끼나 햄스터나 쥐 같은 거는 이렇게 말 걸면은 가만히 그냥 안 듣잖아요. 막 자기 할래 하는데 기니픽은 말 걸면 이러다가 행동 먼저 그러고 봐요. 아, 정말? 네. 지금 말 걸어보세요. 자몽? 자몽? 지금 힘들어. 연기 해보면 좀 웃긴가요? 싫어해요. 막 촬영 처음 해보는데 전 이 집에선 동물 이렇게 안 괴롭히거든요. 그러고 하기 싫은 거 안 시키는데 막 촬영하는데 좀 힘들었을 거예요, 아마. 근데.